파르미지아노 레치아노. 파마산으로 알려진 이 치즈의 정식 명칭입니다. 에밀리아 로마냐를 대표하는 치즈로 유명한데요. 오늘은 옴브레 치즈 공장에서 그 생산 과정을 함께해 보았습니다. 치즈의 왕으로 불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 치즈는 13세기 만들어진 제조법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. 파르미지아노 레치아노는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숙성 후에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출고되는데요. 이 장인은 치즈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 치즈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옴브레가 유명한 이유는 또 한 가지. 바로 창업자 움베르토 파니니의 마세라티 뮤지엄입니다. 움베르토 파니니의 자동차 사랑으로 이뤄진 이 컬렉션은 파니니의 아들 마테오가 안내해 주었는데요. 세계 최대의 클래식 마세라티 컬렉션이라는데 한 개인이 인생을 거쳐 수집했다고 하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